제가 안 그래도 이 얘기 하니까 갑자기 생각난 썰이 하나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지방흡입을 우습게 봤던 한 50대 여성의 이야기. 아, 50대 여성의 이야기다. 네. 와. 자, 50대의 완경을 겪었던 여성분이에요. 네. 근데 기름진 음식을 워낙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야식도 좋아하고 뭐 치킨에 삼겹살에 뭐 아주 기름진 음식들을 뭐 거의 매일같이 드시던 분이니 뭐 뱃살을 안 봐도 사실 떠난 상태였는데 이 정도의 완경이 겹쳐있으면 성인병이 이제 막 도미노처럼 나타나게 되는 거죠. 맞아. 그런데 이분은 그런 병으로 병을 찾았던 게 아닙니다. 안과 질환 때문에 오게 된 거예요. 안 질환, 눈 쪽으로 문제가 왔나요? 그러니까 이분은 아마 그 동맥경화 계속 진행되고 계셨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죠. 이 동맥경화가 진행이 되면 혈관이 딱딱해지고 막히고 이 망막 혈관이 폐쇄되면서 이 눈 중풍이 올 수가 있는 거죠. 와. 망막 혈관이 폐쇄가 되는구나. 아마 이 여성도 그런 이유 때문에 오셨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제 안과 쪽에 문제가 좀 생기는 것 같아서 병원을 갔는데 정밀 검사하다 말고 진짜 의사한테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된 겁니다. 뭐 암이 발견된 거 아닌가요? 그렇게 암 발견이 많이 되거든요. 암은 아니었어요. 암은 아, 다행이다. 굉장히 뜻밖의 의사가 말을 했는데 뱃살 빼세요. 안과 전문의분이 그렇게 얘기하셨던 거는 네. 이유가 저는 분명히 영향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성인병이 눈으로 오지는 않는데 그렇죠. 이분 지방간이 있었던 거예요. 자, 이분 이제 갑자기 뱃살 빼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깜짝 놀랐겠죠.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네. 발등에 불. 맞아요. 그래서 이대로 놔뒀다가는 눈부터 시작된 이 눈중풍이 전신에 혈관성 질환으로 번질 것 같다고 판단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진 노력, 안 해본 다이어트가 없을 정도로 열심히 노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힘드셨겠다. 그래서 뭐 다이어트를 성공을 하신 건가요? 실패를 하신 건가요? 아, 거듭된 실패. 결국에는 네. 그래도 빼긴 빼야 되니까 전략을 수정한 겁니다. 어떻게? 제발 잘 수정하셨으면 좋겠다. 바로 지방 흡입을 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최후의 수단. 인위적인 최후의 수단. 네. 너무 이제 쉬운 길을 선택하고자 한 걸 수도 있어요, 사실은. 이게 그 당시에만 해도 한 1~2주 입원을 해야 되고 붕대로 칭칭칭칭 감고 되게 심각한 그렇게 알고 큰 수술이었어요. 맞아요. 예수술. 네. 그나마 이분은 조금 작은 그 관을 이용한 시술을 받으셨는데 그래서 사실은 수술도 한 시간 만에 잘 끝났어요. 되게 그리고 또 바로 표원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날 문제가 터진 거예요. 다음 날이요? 네. 갑자기 허리, 복부 이쪽에 어마어마한 통증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어떻게 부작용 일어났구나. 그래서 결국에는 바로 이제 병원으로 후송이 됐는데 사망하셨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까지? 아니 한 시간의 수술 시간이었고 잘 회복을 했고 느닷없이 다음 날. 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의료 사고 쪽으로 이제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소송으로도 이제 번졌는데. 됐죠. 네. 이제 의료 사고냐 또는 정상적 의료 행위가 실시가 됐는데 네. 이 여성분이 워낙 초고도 비만이니까 뭐 안과 질환에 성인병은 다 달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기저 질환에 의한 사망이냐를 놓고 아주 치열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법정 공방이 있었어요. 네, 그렇죠. 그러면 중년에 성인병이 많은 이제 환자분은 지방흡입을 좀 하면 곤란한 이유들이 있는 건가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흡입은 비만의 근본적인 치료는 안 돼요. 뭐 얼마나 빼놨다고 이제 막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2리터짜리 병으로 막 그렇죠. 20개씩 빼고 그래봤자 몇 킬로 안 돼요. 그리고 그것도 결국은 오랜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상복귀가 돼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안 되고 지방흡입은요 이렇게 날씬한데 내가 한 부위만 좀 빼고 싶다. 그러니까 미용을 위해서 좋죠. 그럴 때 하는 거지 이렇게 막 고도비만인 거기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거 굉장히 혈관의 위험 요인을 가지고 계신 분이 지방흡입술을 하는 것 자체가
좀 무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너무 충격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막 많은 양의 지방을 빼도 똑같은 생활을 하면 그게 다시 그만큼 달라붙는 거예요. 다시 찌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지방 막 빼면서 그 지방 덩어리가 혈관을 막을 수 있거든요. 근데 벌써 혈관 노화가 시작되고 이렇게 위험 요인이 있는 분이 하다 보니 더 위험한 거죠. 그렇죠. 아니 이거 사망은 너무 충격적이에요. 지방 색전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지방 색전증, 그러니까 지방 그 알갱이가 가서 혈관을 막아서 이렇게 생긴 건데 사실 뭐 수술이라는 게 정말 응급 상황에서는 다 받아야 되는 거지만 그런 경우 아니면 진짜 모든 수술은 정말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방 흡입이라는 게 단순히 몸 안에서 주사로 막 지방을 빼내는 게 아니라 지방을 진짜 이렇게 빨대로 흡입하는 줄 아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네. 수술할 부위에 그 약물을 투입하거든요. 약물을 투입해서 지방을 이렇게 막 다 녹여요. 아 그래요? 투베센트라는. 액체화를 이렇게 시킨 다음에 이렇게 뽑아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캐뉼라라는 도구를 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뽑아내는 건데 막 이렇게 쑤시면서 다 뽑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지방을 빼내는 부위가 이제 지방층이잖아요. 그러니까 피하지방 이제 피하지방. 맞아요. 그 이분이 그걸 착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 입장에서는 뱃살 빼라라고 얘기한 거면 피하지방을 빼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분은 그냥 몸만 좀 줄어들면 되겠지 하는 생각에.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피하지방층만 제거된다는 거 그걸 간과한 거죠. 잘못 받아들였군요. 네, 잘못 받아들인 거예요. 그 의사 선생님의 말을 완전히 잘못 이해한 거라. 그러니까 사실 그리고 이제 지방흡입 수술이라는 게 막 이게 영원히 막 유지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이제 일정한 체중 또 일정한 뭐 지방량 뭐 이런 체지방 이런 것들을 유지하려 그러는 그런 성질이 있는데 이런 걸 우리가 항상성이라는 게 있어요. 항상성. 계속 유지하려고 그래, 그 상태. 그렇죠. 예를 들면 이제 지방 흡입 수술을 딱 받았어요. 그럼 지방 세포가 예를 들어 한 100개 정도 된다고 봤을 때 이거를 제거하니까 50개가 남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걸 이제 수술 후에 또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이 50개의 세포가 또 크기가 커져요. 크기가 커지면서 이게 체중을 유지하려는 이 성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또 더 많이 이렇게 쉽게 생각들을 하시는 게 지방 분해 주사인 것 같아요. 네. 좀 솔깃하죠. 네. 근데 이게 지방 분해 주사 하면은 일단 뭐 접근성도 쉽지만 네. 가격도 싸거든요. 맞아, 진짜 싸졌어요. 그렇죠. 네. 수술에 비해서는 그런데 일단 효과가 미지수예요. 미지수다. 네. 이게 뭐 동물 실험에서 막 분해를 시켜놔도 결국 내가 가만히 있잖아요. 분해됐던 것들이 다시 가서 들러붙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뭔가를 하면서 운동을 병행하거나 이러지 않고 이 세상에 사실 저절로 빠지는 방법이 별로 없다는 거죠. 사실 이런 걸 전문적으로 우리가 의사가 되는 커리큘럼 안에서 배우진 않잖아요. 그쵸. 지방 분해 주사 맞아요. 지금도 의과대학 학생들은 사실 배우진 않거든요. 근데 사실 또 뭐 의사가 하는 기만 해도 저는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요즘은 보면 이제 그 전문 의료인 네, 네. 의사가 아닌 사람들도 이렇게 노는 경우도 있더라고 보니까. 아, 이 저도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 지방 분해를 시키려면 지방을 녹이는 약물들을 배합해서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특정 부위에 딱 주사를 놔서 녹여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 배합하는 기준이 정해진 룰이 없어요. 병원마다 어머. 다 달라요. 지 맘대로. 네, 그럼 병원 가서 상담을 하면은 어느 정도로 배합이 되는 약 어떻게 쓰는지를 뭐 알려주지 일단 않죠. FDA 승인이 안 났어요. 그냥 맘대로 그냥 섞어서 하는 거예요. 크게 이제 위험하지 않으니까 해보는 거지. 그래서 효과도 사람마다 다르고 부작용도 사람마다 다르고. 지방 분해 주사를 좀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좀 이런 사례도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곳에서 이제 지방 주사를 맞은 분들이 단체로 이제 피부가 괴사하는. 아. 괴사라는 게 쉽게 말하면 썩는 거잖아요. 썩는 거거든요. 아 이게 그 뉴스에도 굉장히 크게 나왔었어요.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경남 거제 한 여성 의원에서 지방 분해 주사를 맞은 30대 여성입니다. 주사를 맞은 자리에서 진물이 납니다. 일부 피부는 검게 변했습니다. 조직 검사 결과 곰팡이균도 발견됐습니다. 비슷한 증상이 나타난 여성은 현재까지 20명이 넘습니다. 모두 의사가 아닌 간호조무사가 주사를 놨습니다. 그 저는 꼭 이런 주사를 맞아야겠다면 어떤 약들을 어떻게 배합해서 쓰는지 좀 얘기를 듣고 맞으셨으면 좋겠고 이 중에서는 스테로이드성 약물을 강하게 쓰는 곳도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스테로이드 오랫동안 맞으면 각종 부작용에 또 노출될 수 있잖아요. 조심하셔야 돼요.